제가 잘 오는 분식집 또 소개할게요. 이 집도 외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김밥도 맛있고요. 떡볶이 맛있고. 저도 분식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서 앉아서 먹는 사람도 많지만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이렇게 포장해서 가는 거 즐거웠고요. 반갑죠? 저 길거리 도시장은? 오, I like it very much. This is the second time we're here. Korean? How good? No? Chinese. Oh, how do you know this place? I found it on Instagram. Yeah, Do you like Korean food? I do. I really like it. style의 분식만 있는 게 아니고 퓨전 스타일 같은데? 약간 퓨전 스타일이지만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좋아하고 SNS만으로 보고 찾아왔어. 요거는 지금 오므라이스. 길거리 토스트 나간다. 자기야. 루가. 네, 이 프로그램은 남부의 서울이라고 하는 Solid the South 투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보시는 트롤리버스에 타신 채로 다양한 한국 레스토랑을 경험하시는 건데요. 한국 그런 특색이 있는 그런 음식에서부터 또 뭐 디저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공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먹어보고 먹는 법, 만드는 법, 즐기는 법, 그리고 또 한국 음식이 갖고 있는 장점들도 배우고 즐기면서 또 이 음식들이 더 전파되어지고 또 다른 분들이 오셨던 분들과 함께 또 한국 음식을 접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드리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약에 제가 8년 전이랑 비교를 본다면 뭐 요즘 투어에는 뭐 한국 음식이 처음이시 않은 분들도 많으시지만 한국을 이미 다녀오신 분들 아니면 한국의 어떤 문화 컨텐츠를 접해보신 분들 팬이신 분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그중에는 또 한국 음식이 아직도 처음이신 분들 또 이 지역이 처음이신 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알리는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o, and there, 두 분이 부부셔? 부부셔. 원래도 이분들은 음식 개발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거 식당 전에도 김밥집을 되게 유행을 시키신 분들이 있어요. 애틀랜타에서. 우리 사장님은 애틀랜타에서 식당 하신 지 오래되셨죠? 20년 다 된 것 같아요. 20년? 네. 와. 어마비에 그럼 그때부터도 분식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분식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듣기로 김밥 제일 먼저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애틀랜타에서. 그렇죠. 뭐 김밥은 다른 데로도 있었지만 다른 데는 한 가지인데 저희들은 네. 참치, 뭐 불고기 김치, 불고기 치즈 종류를 해서 김밥 약간 전문점 가치를 처음 시작했었죠. 아 그렇구나. 네. 요즘 어때요? 그 외국 분들이 한국 음식에 대한 태도가? 한국 음식 너무 많이 알아요. 외국 분들이 기본으로 떡볶이를 받으세요. 그리고 김밥은 일본 롤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예전만 해도 뭐 김밥이 크고 간장 달라고 그러고 와사비 달라고 그랬거든요. 김밥을 몰라서 요즘은 기본으로 한국 음식 다 알고 계시고 한국 음식 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이돌 가수들 잘 모르는데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 영향을 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떡볶이 먹으면 저 음식이 뭔지 알아서 먹으러 오고 일단은 한국을 너무 좋아하게 되니까 그래서 한국을
좀 막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어떻게 해? 그러면 K 드라마 다 봤대요. 그래서 한국말을 우리처럼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잘 먹을게요 그렇게 대화체로 막 너무너무 잘해요. 드라마를 배워서. 그런데 여기서 네. 이렇게 한국 음식 하시려면 힘든 점도 있으실 텐데. 재료라든가 뭐. 아, 요즘은 지금 모든 재료들이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서포트가 많이 되기 때문에 뭐 재료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아, 초창기엔 좀 있으셨나요? 아, 초창기에는 많이 힘들었죠. 뭐 고추장이라든지 고춧가루 심지어 간장만 해도 한국 간장하고 일본 맛있다, 대표적인 기쁨하고 맛이 좀 틀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도 미국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 적응하는 기간이 네, 재료에 대한 적응이 이게 손맛이 물론 중요하지만 재료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게 받쳐줘야 되는데 네. 한국 심지어 아시다시피 파만 하더라도 여기 파하고 한국 파가 맛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는 재료 문제는 없군요. 네, 지금은 모든 지금 한국 그 이민하신 분도 많고 인원수도 많아졌고 특히 또 한국 마트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요즘은 뭐 재료에 대해서는 문제는 전혀 없고 한국 마트가 많아져서 힘든 데가 있어요. 어떤 마트가 힘들어요. 서로 경쟁하느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서로 네, 경쟁하느라 네, 힘들 때. 네, 가격 부분이라든지. 네. 네, 맞습니다. 서로 저는... 가격을 낮추니까, 아, 우린 좋아요. 어, 소비자들은 좋죠. 아무래도. 그렇죠. 저도 지금 여기서 지금 거의 횟수로 19년, 내년이면 20년 차. 분식으로만. 네. 분식으로만. 예. 네. 그러면 이민 오신 지도 20년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민 온 거는 제가 2000년, 정확하게 2000년도에 왔으니까 14, 5년 정도 됐네요. 그럼 진짜 애틀란타 분식의 아버지. 애틀란타 분식의 어머니. 네, 솔직히. 아버지. 예, 네, 제가 처음 시도했었고, 네. 그게 단무지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어요.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외국분들한테까지 이렇게 한국 분식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도 아직도 여기 안 오신 우리 한국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요즘 많이 식당들이 많이 생기고 좋은 식당도 많고 맛있는 식당도 많고 한국분들도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해서 물론 어렸을 때부터 드셨던 음식이라서 적응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사장님 지금 네. 저분들 찍으러 가야 돼요. 가시는 거. 네, 좀 이따가. 감사합니다. 네. How do you like? Oh, it was very good. It was so good. I enjoyed the dumplings and the beef patties. And I also really liked, of course, the rice. I'm just a rice person. This is your first time to taste Korean food? I've had Korean barbecue, but not this. So first time of this type of food. Yeah. So. Have you ever been to Korea? No, I haven't. Will ya? I want to go. I'm learning to love the culture, so yeah. Then why you joined this program? Well, actually, I wanted to come, but I didn't have enough money to, but my friend gave me her ticket. So I'm actually pretty blessed to be here and just excited to enjoy the culture and all the food. So satisfied so far? Oh yeah, 10 out of 10, recommend. Oh yeah? Yeah. Thank you. 음식들을 다 싸갔습니다. 많이 준비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맛이 없으면 안 가져가실 텐데 이렇게 다들 가져가서 드십니다. 이런 거는 좋은 문화 같아요. 한국 온 음식 남기면 그냥 놔두고 오는데 여기서는 다들 음식을 이렇게 싸갑니다. 우리도 옛날엔 그랬죠. 한국에서 이거 개줄 거예요. 좀 싸주세요. 근데 집에 가면 남편이 개가 되고 애들이 개가 되죠. 재밌네요. 이런 버스가 아니고 관광버스. 요즘 한국에도 이런 버스가 서울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신기해. 이제 한국 음식 투어가 있다는 게
그 정도로 이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게. 우리도 투어로 들어가자. 아, 어, 배고파. 우리도 이제 배고프네. 어. 먹어야 되겠어. 우리도 먹자. 여기 취직하셨어요? 아유 참 착해라. 저희 집사람이 네, 일을 좀 못합니다. 어, 그래도 마음은 착해요. 저는 쫄면입니다. 야채가 많아서 쫄면으로 했는데 이 집 쫄면은 또 외국 사람 상대로 해서 그런지 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이 개발한 레시피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맵지 않게 했어. 근데 색깔은 엄청 빨개요. 나는 오늘 중에 이 곱창 스타일이 제일 좋다. 아. 난 이렇게 굵은 거 소시지 같은 거 말고 이런 곱창 스타일이 좋아. 그리고 제 거는요 오므라우스에 오므라이스 김치 샐러드 어서 국수까지. 우리 서로 나눠 먹기다. 나눠 먹어야지. 어. 결혼하니까 좋은 점이 이렇게 어, 음식을 두 개를 각각 다른 걸 시켜서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아 자기야 미안하지만 저기 가서 뭐, 접시 좀 갖고. 미안한 일 하지 마 자기야. 미안하지 마. 미안해하지 마. 어. 접시. 접시 등장이요. 아니 자기 것도 아 나 덜어주려고? 아니 아이고 이런 덜어서 거 먹으려고. 그렇지 그렇지. 서로 덜어서 나눠 먹는 겁니다. 어. 오므라이스. 그리고 특히 이 집에 그 이 집에 이 떡갈비 고기 요리가 숯불 냄새가 아주 저는 이 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수저인데 이렇게 앞에 찍어 먹을 수 있어. 옛날 초등학교 때 나 이런 수저 가지고 학교 갔다 도시락 먹을 때. 떡갈비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떡갈비인지 알아? 왜? 갈비가 이렇게 떡 놓였잖아. 그러니까 떡갈비야. 웬만한 바베큐 쪽보다 더 맛있어요. 숯불 향도 나고 되게 부드럽고 되게 맛있어요. 맛있어. 근데 한국의 그 분식이나 한식들보다는 좀 간이 센 거는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미국 사시는 분들이 워낙 특히 그 미국 사람들이 세게 먹기 때문에 간이 약하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불고기 먹으면서도 우리 입에는 짠데 거기에다가도 또 소금을로? 아니 간장을 달라고 한대. 간장을? 저처럼 아주 싱겁게 먹는 사람들한테는 미국의 외식이 좀 짜기는 해요. 근데 여기는 뭐 짠맛이 그렇게 막 그냥 어우 막 아, 뭐 그렇게 그러진 않아요. 짠맛은 아니니까 아주 딱 맞는 간. 저는 이제 쫄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쫄면에 원래 야채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기야 먹방 할 때 이렇게 하잖아. 쫄면도 맛있어. 어 맛있어. 그러니까 많이 맵지 않아요. 그냥 딱 맞게 매워. 그러니까 모든 소스를 다 개발을 하셔갖고 여기만의 특제 소스. 탄수화물. 제가 당뇨가 조금 있는데 이 탄수화물이 땡깁니다. 오늘은 이게 첫 끼니까 괜찮아. 약 안 먹었다. 당뇨약 안 먹었어. 근데 아침 먹고 먹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을 안 먹어서 약을 먹는 걸 까먹었어. 단체국수.
어우, 그동안 불편했어. 나 이런 거 먹어야 돼. 맛있어. 산발을 갖고 다 드렸어. 다 맛있어. 사실 저희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기로 했었는데 진짜 아까 그냥 갈라졌잖아. 근데 도저히 딴 분들 드시는 거 보고서 그냥 갈 수가 없겠어. 입맛이 땡겨서. 자기야, 먹방을 찍는 이유를 알았다? 왜? 찍으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 오늘은 특별히 맛있어. 아니, 찍으면서 먹으니까 저기에 누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약 올리면서 먹으려니까 맛있어. 맛있어요. 여기 식당이 이름이 뭐라고? 요기. 아니, 요기 식당이 뭐냐고. 요기는? 요기 식당이. 요기. 아, 요기? 오. 이름 자체가 요기. 너 요기 나오려고 그런다? 아. 소리가 막 커진다. 요기 나와. 무엇보다 세팅이 너무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나와요. 지금 보여드릴 순 없어요. 우리가 먹어서 흐트러져가지고. 근데 먹방 찍으니까 나쁜 것도 있다. 얌전하게 먹어야 되는데 방금 전에 그 술 하나가 톡 튀어나왔어. 이거 아마 그대로 보여줬을 거야. 화면에. 그래. 맛있어. 오늘 요기 탐방은 여기까지. 여기 109번인가? 85번 프리웨이에서 111번 21번. 여러분들도 오셔서 그래서 H마트 쪽 가시다가 왼쪽으로 꺾어주면 있습니다. 유튜브고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너 한국 가서 이거 왜 왔구나? 어, 요즘 이거. 이거. 아, 이거야? 우린 이상해졌다, 이게. 하트가 돼야 되는데, 사과가 됐어, 사과.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먹고 가요. 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아까 사장님이 이거 뭐라고 그러신 거야? 아, 그. 역사. 히스토리. 어, 2006년부터 15년까지 다 그러니까 저게 분식점으로 애틀란타로 2015년에 17년 알린 곳에. 아, 땡? 단지는 모로브 조지아 쪽에 있어. 어. 비비면? 비비면. 그 다음에 여기. 어. 아유, 진짜 뭐 애틀란타에 분식이 아버지다. 어. 근데 아버지가 젊네. 어. 자, 너는? 오카리나의 여왕 아니야? 글쎄 아직 모르겠네. 나는 남동쪽 방향입니다. 남동쪽 방향입니다. 아이씨,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었네. 네, 지금까지 유튜브 시청이었습니다. 집에 빨리 가자.